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점 뭐냐? 피롭텍스입니다. 일단은 반도체 애들도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, 그래도 2차 전지에 비하면은 양반이죠, 얘네들. 일단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역전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, 관련되었던 종목들, 뭐 2차 전지 애들이 조금 벌벌 떨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오늘 놓고 보면 정말로 많이 밀려 내려갔고, 그 반대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반도체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어요. 오늘의 움직임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이 피롭텍스를 이미 여러분들 좀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란에서 다 대응을 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, 내가 이걸 갖고선 조금 더 욕심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뭐 크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. 뭐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2만 원 라인을 이탈하기 전까지 여러분 수익을 담보로 해서 여기까지 한번 끌고 가 보는 거, 저는 일단은 뭐 찬성을 하고 있어요. 어차피 우리가 물량을 100%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, 일부는 정리하고 일부만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욕심을 내볼 만하죠. 특히 뭐 시장은 계속해서 밀어제낄 수는 없고,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 반등을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인데, 2차 전지가 지금 개판이야.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. 초상집이야. 트럼프 때문에. 그러면은 뭐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반도체,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이겠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피롭텍스, 유리개판으로 연결되어 있는 피롭텍스는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라인에서 22,500원에서 깨지는 이 음봉 라인에서 나머지 물량도 싹다 정리했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여러분 여기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지금은 미국 대선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뭔가 공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. 피롭텍스라든지 유리기판 관련돼서는. 다만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라인에서 아 추세가 전환되는 그 초입 구간이다라고 했을 때,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스윙적인 관점이죠. 단기적인 관점 말고 조금 길게 본다는 관점으로 물량을 잡아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나쁘진 않는 선택이라고 봅니다. 결국 피롭텍스도 유리판도 뭐 전고체처럼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. 뉴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뉴스들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,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피롭텍스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고, JNTC라든지 아니면 뭐 KC, SKC라든지, 그 다음에 뭐 YC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도 개별적으로 뉴스가 나오는데, 그들 역시 다 하나가 유리기판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적어도 2차 전지보다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윙적인 관점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도전을 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싹다 정리했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시장에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테마를 좀 노려보는 게 어떨까,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여러분 뭐 피롭텍스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이런 쪽을 접근하셨던 분들은 막 이렇게 막 급등락을 하는 것들을 노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노려서 접근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예, 방법이 한번 여러 가지가 있고, 여러분들의 방법이 또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,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어떤 뉴스 나오고 그 뉴스에 해당하는 뭐 멘트들 또는 그 뉴스에 해당하는 종목들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있죠. 뭐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뉴스를 보세요라고 해서 이것만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. 저희가 부수적으로 이렇게 1차적으로 가공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, 오늘 같은 시장 여러분들 정말 어려웠는데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랑 같이 하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?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뉴스들, 중요한 테마들, 시장에서 집중이 되는 것들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. 이것만 놓고 보셔도 아 얘네들이 지금 오늘 뭘 중심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것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매일은 아니죠. 매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뭘 해드리고 있습니까? 무료 스윙 종목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. 알테오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표로 했던 40만 원 돌파하는 모습까지 연출돼서 이 정도 수익도 일단은 좀 챙겨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, 나중에 뭐네 번째, 다섯 번째, 열 번째 종목들도 저희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 나가게 될 거니까, 여기 들어와 있으면은 뭐 종목도 받고 이런 뉴스들도 여러분 무료로 다 제공받아 보니까 좋은 부분이겠죠?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겠죠? 네. 놓치지 마시고요.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데, 입장하는 방법도 영상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이것만 클릭하세요. 자동 입장 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